각 연주 장소와 스피커 위치, 연주자나 지휘자가 원하는 음색을 세밀하게 조정하는 보이싱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셀렉트 노브를 눌러서 퀵으로 갑니다. 그 다음 셀렉트 노브를 돌려서 퀵의 마지막 메뉴까지 갑니다. 그 다음 두 노브를 동시에 눌러서 서비스 메뉴로 갑니다. 스탑 보이싱에 접속한 후에 셋 피스턴을 누른 상태로 보이싱 하고자 하는 스톱을 하나 뽑습니다. 전체 음량을 조절하는 랭크 보이싱과 음기 하나하나를 조정하는 노트 보이싱, 어드밴스드 보이싱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보이싱 설정이나 메모리 설정, 연주 녹음 등을 다른 로저스 오르간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USB 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녹음본을 이메일로 전송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퀵 메뉴로 가서 셀렉트 노브를 돌려서 USB 세팅 메뉴로 갑니다. 접속하면 메뉴가 나옵니다. 다시 노브를 돌려서 원하는 메뉴로 갈 수 있습니다. 반주자의 부재 시에 반주자를 대체할 수 있는 찬송과 자동 연주 기능이 있습니다. 하임 플레이어를 눌러서 원하는 곡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전주가 나옵니다. 이렇게 전주가 끝난 뒤에 한 번 더 플레이를 누르면 1절이 연주되게 됩니다. 연주 중 실시간 스탑 조정과 템포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배 시작 전 연주가 필요하지만 오르가니스트가 찬양대 연습 등 일정이 있는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렐류드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하임 플레이어를 누르고 셀렉트 노브를 돌려서 프렐류드 제너럴로 갑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연속해서 약 1시간 동안 많은 찬송가들이 연주됩니다. 종료하기를 원하시면 엑싯 메뉴를 여러 번 눌러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어두운 공연장에서의 공연시나 금요철야 예배, 새벽 예배 등 오르간의 불빛이 현장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오르간의 전원을 끄지 않고도 조명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상황에서 셀렉트 노브를 눌러서 퀵 메뉴로 갑니다. 퀵 메뉴에서 콘솔로 들어갑니다. 셀렉트 노브를 돌려서 뮤직 레스트 램프가 있는데 이것은 보면대와 밑에 페달보드의 밝기를 조절합니다. 피스턴 램프라는 것은 이 드론업과 커플러 탭 그리고 모든 피스턴의 밝기를 조절하게 됩니다. 오르간 구입은 매우 중요한 투자일 것입니다. 연주자나 지휘자, 교회와 성당에 적합한 오르간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수준 높은 음질, 성능, 소리의 융통성과 그 신뢰도를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투자인지는 설치 후의 팩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악기와 로저스 오르간의 각질을 비교하면 로저스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몇 세대 동안 로저스는 신이 있고 완벽한 악기로 알려져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